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총선 후에 한참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세 분이 당선자인데, 비례대표 1번은 항상 여성분이 공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씨는 의사입니다. 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1번으로 공천한 게 아주 성공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의료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당선자는 줄곧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개혁신당을 찍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주영 교수를 공천을 한 것이 이게 득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분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인상이 참 좋으시고, 말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조곤조곤 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아주 가슴이 찡한 부분도 있고 뉴스도 있어요. 저는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처음 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랍니다.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여기 하나를 보태면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같이 당선자를 낸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정당이죠.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을 속여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불렸는데, 개혁신당은 당당하게 지역구에서 이준석, 그리고 비례에서 약 3.6%의 지지를 얻어서 이주영, 천하람 두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의 그 인터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 교수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무하던 응급실이 전문의 줄사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져 가지고 그도 지난 2월 1일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공교롭게 그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과 법안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개혁신당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비례 1번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3남매를 둔 이른바 워킹맘 의사입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키우는 엄마인데, 애들은 엄마가 또 바빠졌다고 당선된 걸 좋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뽑아주셔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떼쓰거나 사오면 안 된다고 겁을 주어가지고 좀 달래고 있답니다. 기자가 3남매 키우며 소아 응급실 전문의로 일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할지 막막했는데, 마침 아들 둘을 키우는 여선배가 응급실은 입원 환자가 없고 근무의 온오프가 확실해서 괜찮다고 추천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서울 잠실 집에서 시외버스나 열차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가 24시간 당직을 쓰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10년간 계속했답니다. 워킹맘 전문의 7명이 함께 일하니 팀워크가 찰떡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소풍날에는 서로 근무를 바꿔주는 그런 분위기라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시 정치에 들어가야 이게 잘못된
의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생긴 소아 전문 응급센터였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인력난이 심각해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버거웠는데, 작년 10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는다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사들은 아무리 가망 없는 환자였어도 병원에 도착한 이후 사망하면 소송당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결국 작년 말 전문의 5명이 병원을 떠나가지고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실과 법안의 간극을 메울 해법이 정치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안으로 해가지고 응급실이 그냥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사실 몇몇 정당에서 연락을 먼저 받았는데 개혁신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여기라면 소신껏 뜻을 펼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당선인들이 전과가 없는 유일한 정당인 점도 감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선되었을 때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 개혁신당 의원으로 혼자 갈까봐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선인 3명, 비례 2명, 지역구 1명, 이준석 씨죠. 나왔지만은 여론조사에서는 비례 1번이었던 나만 국회에 갈 확률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비례 1번만 당선되는 그런 아주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비례에서 3.61% 득표를 했는데,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비례 2번입니다. 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는데, 제가 되었을 때보다 100배 더 기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새 법을 만들기보다는 실질적 악법이 되어버린 기존의 의료법들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이 의료소송 위험을 높여 내가 일했던 소아 응급실을 문 닫게 한 것과 같은 법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서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게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정신병동 강제 입원은 반드시 소속이 서로 다른 전문의 두 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인데, 현실과 맞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러면은 환자와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선의로 발의가 됐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뭘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함부로 이렇게 만들다가는 아주 응급실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겠죠.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기자의 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의사와 환자를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인프라는 민간이 조성하는데 가격은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의료는 워낙 의료 수가가 적어 박리담회를 해도 적자입니다. 의사는 힘들고 환자는 충분히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의료도 일종의 재화인데 한국은 국민 소득에 비해 진료비가 워낙 싸서 환자들이 마음에 드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마음껏 진료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애초에 약을 잘못 썼는데 몇 그램의 약을 써야 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절묘한 표현이네요. 이분 말씀이 의사가 되는데 국가가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일일이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정원 문제라든지 의료 수가 문제를 결정하는 게 이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국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노예냐? 우리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국 의료 시스템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봐야 할 이념 문제입니다. 사회주의식으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식으로 갈 거냐 하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성인데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폐지 의견을 왜 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경쟁 과정이 공정하다고 느껴야 결과에도 승부하기 마련입니다. 비례의원 절반이 무조건 여성이어야 할 이유를 남성이 납득할까요? 지금 여여사들이 인정받는 이유도 과거에 아무 배려 없이 남초 콘크리트를 뚫어가며 경력을 쌓았던 선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먼저 배려 필요 없다는 목소리를 내면은 역차별 논란도 줄어들 것입니다. 여성 할당제가 없으면은 여성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텐데라고 했더니 국회는 각계 의 전문성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어야지 남녀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면 군대나 경찰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성의 일부 가산점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역할을 물었더니 아주 명답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이 전체 의석의 1%인 3석을 얻었습니다만 물은 99도에서 끓지 못하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 1의 차이를 개혁신당이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